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되고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 뭐 여러분 구력이 뭐 5년 이상 됐어. 근데도 스냅을 잘 못 써.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풀중으로 해서 이 임팩트에 대한 접점을 못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 스냅, 이 브이체킹 해서 임팩트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풀중을 붙여주면 된다. 코치님, 네. 준비 알려드셨습니까? 이게 손목 안 써지는 사람들 내가 브이체킹이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클럽에서 한 거 좀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이거 보면은 자, 봐봐. 야, 이거 지금 손목 써지는 거 같냐? 그냥 팔대기로 그냥 짝대기질하는 거 같냐? 짝대기질하네. 짝대기질, 그렇지? 이렇게. 이분이 스매시 하면 제대로 손목 써질까 안 써질까? 안 써질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팔이 갑자기 잘 써지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응? 그냥 다 이게 뭐 어깨로 후기가 내리니 봐봐.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후기가 내린단 말이야. 자, 이거 손목 써지는 것 같아 안 써져? 그냥 어깨로 많이 어깨에 힘으로 많이 뻗대는 것 같지 않아? 네. 손목이 아예 안 써지는 건 아니야. 안 써지는 건 아니죠. 젖혀졌다 들어오면 좀 써지긴 하지만 좀 손목이 비중이 약하지. 다 때리고 나서 손목이 약간 좀 더 넘어오는 스타일이거든.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양이 좀 더 부족하다는 거지. 좀 더 실려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브이체킹 교육하잖아. 브이체킹. 이 손목을 안 쓰는 사람이 이 스냅스트록에 대한 이 손목, 네. 이 임팩트 느낌을 감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한번 할 때마다 이 느낌이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봐봐. 이제 팔로스루 동작 하지 말고 그냥 손목만 쓰라고 해본 거야. 네. 이게 브이체킹 해보라고 한 거지. 손목 쓰고서 이게 톡 임팩트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서 봐봐. 어떤 것 같아? 지금 진짜 손목만 쓰지? 네. 이렇게,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멈춰버리면 약간 부상 올 수 있어, 이렇게. 네. 그지? 반드시 때리고 나서 이렇게 좀, 이 팔꿈치가, 이렇게 해야지 좀 충격이 안 오지? 여기서 이래 버린다거나 그러면 부상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제대로 된 브이체킹이 안 된 거란 말이야. 봐봐. 또. 자, 그 다음. 이거는 어떤 것 같아? 손목 써진 것 같아? 그 다음 컷. 이것도 안 써있어, 그지? 그냥 팔을 밀었단 말이야. 이렇게 한 거지. 이걸 또 손목만 쓴 거고. 보다 보면 알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컷. 이것도 손목만 쓴 거야. 그지? 손목만 쓴 거라고. 네. 이렇게 하면 팔꿈치 좀 데미지 갈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멈춰있자, 이렇게. 그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좀 데미지 갈 수 있어. 이게 좀 웬만하면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 그 다음 컷. 하면서도 가볍게 툭 던져지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야. 이건 어떤 것 같아, 봐봐. 써진 것 같아, 문지른 것 같아? 이건? 문지른 것 같아. 그렇지, 완벽하게 문지렀지. 네. 계속 하는데, 한 번 한 번의 느낌 다 다른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손목만 타. 그렇지? 제대로 헤드가 안 넘어 같지. 내가 멈추는 느낌이지.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것도 무상할 수 있어. 그렇게 끊어쳐버리면. 그러니까 헤드가 툭 한 번 던져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10번 이상 한 거란 말이야. 네. 계속 브이체킹 해봐라, 브이체킹 해봐라. 지금 어떤 거 같아? 세워졌어요. 그렇지. 손목, 라켓을 손목 써서 툭 던진 거 같지 않아? 네네. 툭, 그지? 지금까지 본 거 중에서 어때? 네. 제일 자연스럽지? 네. 이렇게 툭 던져줘야 된단 말이야, 스윙이. 이런 게 브이체킹이야. 그지? 내가 말하는 어떤 손목 회전 중심의 스윙을 네.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풀슈로 그냥 내려오냐. 그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이게 톡 던져서 떨어진 거잖아. 지금 톡 던져서 떨어지고 톡 던져서 그대로 내려오면 이제 풀스윙이 되는 거고. 근데 풀스윙을 하면은 저분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브이체킹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란 말이야. 이 임팩트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여기에서 이제 성공을 한 거지. 이제 보이지? 굉장히 자연스럽지. 톡.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게 브이체킹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감을 잡았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사이드암 수록 할 때도 이거 봐봐. 팔대기로 그냥 막 내팽개치지.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하고
이제? 어, 이제 사이드에서 어때? 아까 같고 똑같은 거 사이드 함수로 기사. 어. 손목만 쓰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헤드를 던지고서 네. 떨어져 버리지, 그치? 네. 그렇지. 이런 게 스냅 스트로크란 말이야. 그렇지? 이제 어때? 어. 이제 문질러쳐, 안 문질러쳐?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이제 임팩트에 대한 감을 아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저런 동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약간 반 스매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앞으로 던져서 툭 떨어지지만 이거를 이제 뭐 스윙을 좀 더 파생시키면은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던질 수도 있는 거야. 또 더 눕혀서 던질 수도 있겠지. 몸이 더 안 가면. 그러니까 요 스윙이 뭐 이렇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되냐. 어, 절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해서 이 스냅을 좀 다져놓으면 바깥쪽이나 이렇게 파생시키는 건 사실 어렵지 않다.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툭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싶어. 그러면 던지면서 이제 팔로우 스윙 크게 하고, 던지면서 크게 하고, 던지면서 크게 하고, 던지면서 크게 하고, 뭐 이렇게 또 때릴 수 있겠지. 그지? 네. 어때 보여? 아까 처음이랑 차이점이 많지? 네. 그렇지. 이렇게 임팩트 감각을 이제 찾아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핸드에서도, 그렇지. 백핸드에서도 스냅을 때리지. 이제 백핸드도 스냅을 때리잖아. 툭. 어, 이렇게 대각으로. 그지? 대각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백핸드도 스냅스로 때리잖아. 대각으로 이렇게. 어. 그지? 팔이 막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풀스윙을 천천히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스냅을 이해하고 손목을 툭 던지고 풀스윙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붙여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예. Yep. 처음이랑 차이가 많지? 이게 뭐야? 중풍 환자지, 이게. 저렇게 배면 또 어떻게 쳐? 이 백핸드 봐봐. 팔 떨어진 거 봐봐. 이 봐봐. 그지? 저렇게 또 바깥쪽 수록 때릴 수 있겠어? 못 때려. 저런 분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저런 문제가 많지. 뭐 그립을 잘못 잡고. 백핸드 후리는 어떻게 치나가 볼까? 그지? 맞아? 많이 바뀌었지? 야, 이분 오버디슈는 어떻게 하냐? 봐볼까? 야, 이분 어때 보이? 제대로 스냅 쓰는 것 같아? 아, 전혀 아니죠. 그지?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손목을 아무리 써라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내가 뭐 했겠어, 또? 또 V체킹. 그렇지. 어, 손목에 대한 임팩트를 좀 느낄 수 있게 또 V체킹 교육했겠지? 궤도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봐봐. 그래서, 어? 그렇지. 이렇게 손목으로 그냥 툭, 라켓헤드만 던지세요. 팔 떨어지지 말고, 툭 던지고 세우고. 어, 어떤 것 같아? 딱 돼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임팩트만 툭 던지세요. 이런 식으로. 임팩트만 던진 거지. 네. 툭 던진 거지. 팔 다 던진 거야. 다 던진 거란 말이야. 그지? 네. 다 던지고, 그냥 딱 준비해버리고. 그렇지? 네. 이렇게 좀 때려, 안 때려, 이제? 때려져요. 어,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어? 방금 전에 문지르던 분이란 말이야. 그렇지? 네. 바뀌었네요. 어, 그렇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그렇지? 어, 저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풀스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좀 스윙을 이제 팔로스 동작을 좀 더 붙여준 거야. 이게 스냅이 써진 거야. 네. 그래서 보자. 손목이 들어갔지? 네. 그렇지? 빨리 볼 땐 잘 모르겠잖아. 근데 살짝. 그렇지? 네. 이건 제대로 임팩트가 손목이 들어가고 이제 팔로스 동작까지 이제 크게 내려온 거지. 이렇게 바로 그냥 브이체킹 안 하고. 네. 그렇지? 왜? 손목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 있으니까. 쭉쭉 큼직큼직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스텝을 조금 더 유연해져야겠지. 스냅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여준 거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이제? 좀 해소가 됐나? 네, 됐습니다. 어. 오케이. 스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지. 네. 뭐, 풀스윙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네. 기간이 오래되고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 뭐, 여러분 구력이 뭐 5년 이상 됐어. 근데도 스냅을 잘 못 써.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풀스윙으로 해서 이 임팩트에 대한 접점을 못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이 스냅, 이 V체킹 해서. 임팩트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고, 이제 풀스윙을 붙여주면 된다. 네, 뭐, 그런 사례로 이제 보면 되지. 어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여기 무지하게 많아. 종류별로 헤어핀, 스매시, 드롭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